자, 해보자. 이번에 2단원 집합의 연산 법칙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기는 뭘 배우는 파트냐면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야, 우리가 집합의 연산 말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숫자들의 연산들 알고 있죠? 우리가 이제 배웠던 연산들은 당연히 4층 연산으로서 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알고 우리가 실제로 이제 막 그런 성질들을 배운단 말이야. 뭐냐면 송빈아, 그런 거 알고 있니? 1 더하기 2는 2 더하기라고 같아. 네. 알고 있지? 우리가 이거를 무슨 법칙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나? 교환 법칙. 교환 법칙. 마찬가지 우리가 이제 숫자에서 해당하는 어떤 뭐 교환 법칙도 모두 있었어. 숫자에서. 분배 막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런 걸 마찬가지 집합에서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여기 A 집합이 있고요. 여기 B 집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겹치는 걸 했는데, 야, 그러면 A 집합하고 B 집합하고 우리가 요거랑, 자, B 집합하고 A 집합하고 합집합을 한 거는 같을까 다를까? 그렇죠. 같겠지. 맞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같겠다라고 충분히 보이니? 같겠다. 또 어떤 것도 같을까? 자, 요렇게 교, 요렇게 하는 거. 얘랑 또 요렇게 한 것도 같을까 다를까? 같겠죠.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뭐 벤다이어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는 벤다이어그램을 그리지 않더라도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무슨 법칙? 자, 교환 법칙이라고 부르죠. 뭐 특별하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랬죠? 그냥 아, 이런 게 당연히 된다. 알겠죠? 두 번째 가보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볼게. 이번에는 한번 세 개를 그려볼게. 세 개를 그려보자. 착, 세 개를 그려보자. 그래서 어떤 걸 얘기할 거냐면, 자, 이번엔 이런 걸 가볼게. 나도 잘 못 외워? 알았지. 그냥 보고 할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요렇게 가보죠. 자, 얘랑, 자, 합집합 시. 요거. 자, 무슨 얘기냐면, 얘랑 얘랑 합집합 하라고 얘랑 합집합 한 거는 그냥 뭐랑 똑같냐면은, 자, 요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 요렇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얘기죠. 자, A 집합하고 B 집합을 먼저 합집합을 해요. 그 다음에 누구 집합을? C 집합을 나중에 해. 이거나, B랑 C를 먼저 합집합을 하고, 그리고 A 집합 합집합 하나. 같겠어, 다르겠어? 충분히 같겠지. 맞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가볼게. 자, A 교 B랑 마찬가지 여기다가 또 교에 C를 해. 이거나 마찬가지 A를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무슨 얘기냐? 이번에는 A랑 B를 먼저 교를 해. 그러면 어디가 이렇게가 있겠죠. 맞니? 그 다음에 또 누구랑 교를 해? C랑 교를 해. 그럼 어디가 있겠어? 여기만 색칠되는 거 보이니? 요렇게라. 마찬가지 얘네 B랑 C랑 교. 요렇게라. 그리고 A랑 마찬가지 교집합한 거는 같겠니? 다르겠니? 뭐 한다고? 같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얘를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하는지 혹시 알아? 맞추면 재워줄게. 뭐? 네, 재워. 결합법칙. 자면 안 되는데? 자, 결합법칙이 맞아?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어? 지금도 알고 있나? 찍었나? 자, 가볼게. 하나만 더. 자, 하나만 더. 자, 여기서 그대로 가볼게. 자, 요런 거 있어. A 집합 B에다가 합집합 B가 맞나? 잠깐만 확인해 볼게. 자, 틀렸어. 자, 순서가 좀 반대네. 다시. 자, A 교, 그리고 B 합시. 요렇게. 자, 얘는 말이야. 뭐랑 같은지 이렇게 써볼게. 자, A 교 B. 그리고 여기가 합, 그리고 A 교 C. 봐봐. 보이니?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이런 걸 한번 써볼게. 지금 B랑 C랑 합집합을 한 상태에서 A 교집합은 이거랑 같대. A랑 B랑 교집합하고 A랑 C를 교집합한 걸 합집합한 거랑 같대. 별로 안 같아 보이지만 한번 해볼게. 일단 B와 C의 합집합이 어딘지 보이니? 어디야? 여기죠? 그거랑 누구의 교집합? A의 교집합만 가볼게. 그럼 어디가 되냐면 여기 맞니? 맞아? 맞아. 그 다음 얘가 보자. 자, 얘는 A랑 B를 교집합한 거랑 A랑 C를 교집합한 거에 합집합은 제가 되는 거 맞아? 맞죠? 그러니까 얘가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란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 하나 더. 안 보이니 혹시? 보여? 대단한데? 나는 잘 안 보이는데 어릴 때 이런 거. 너네 나보다 썩을 잘하나 봐. 자, 그 다음 얘네 마찬가지. 야, A 하품을 하면 원래 잠을 깨려고 하는 시도죠? 자, 이렇게. 이렇게 넣어보자. 이번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B랑 C를 교집합한 거랑 A를 합집합한 거 어딘지 한번 색칠해보자. 자, B랑 C를 교집합한 거 어딘지 보이니? 거기랑 누구랑 합집합? A랑 합집합. 즉 A랑 합집합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랑 지금 여기까지 같이 가는 거. 맞니? 얘가 얘죠. 오케이? 자, 얘는 가보자. 자, A랑 B랑 합집합. 보여? 그리고 A랑 C랑 무슨 집합? 그렇지. 합집합. 맞아? 그 다음에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은 딱 저렇게 되니? 이거 안 되는데? 돼? 돼?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또 성립한다.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런 개념이야. 자, 실제로 얘를 이렇게 만나서 지금 얘랑 얘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를 만났어. 얘를 만날 때 뭘로 만나는 거냐면 얘 두 개의 가로친 거를 교집합 만났잖아. 그래서 교집합을 하나 하고 또 얘랑 얘랑 교집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연결된 합집합으로 여기를 연결하는 거야. 따라서 무슨 개념이냐면 분배하는 개념이야. 오케이? 마찬가지 얘도 우리가 얘랑 얘랑 만나서 지금 합집합으로 연결하고 또 얘랑 얘랑 만나서 합집합을 연결하고 중간을 교집합을 연결했죠. 맞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무슨 법칙이라 부른다? 분배 법칙이라 부른다라는 거야. 이 분배 법칙의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연산을 배울 때 되면은 너네는 항상 이쪽만 생각해. 이쪽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쪽이 더 중요해. 뭐냐면 얘를 얘로 뭐 할 수가 있으면 우리가 합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즉 분배 법칙의 역이죠. 그런데 저 분배 법칙의 역은 가끔씩 너네가 저렇게 보면은 그냥 알겠는데 자 얘를 이렇게 고쳐라 라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잘 고치기가 힘들어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눈에 좀 잘 익혀둬야지만 된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잘 봐야 돼. 저게 이제 거꾸로 가는 거 진짜 중요해. 위에서 거꾸로 가는 거 송빈아 거꾸로 가는 거 분명히 잘 봐야 돼. 채영아 거꾸로 가는 거 오케이? 거꾸로 가는 걸 좀 잘 봐둬라. 자, 그 다음에 몇 개만 더 할게. 자, 이걸 1번. 이거 1번. 자, 2번. 다섯 개만 하면 돼. 지금 몇 시죠? 아직 30분도 안 지났는데, 너는 대단한데? 자, 30분도 안 지났어, 아직. 자, 그 가끔씩 우리 반 애들이 그래. 여기, 시간이 거의 안 가는 여기가, 이게 보면은 정말로 뭐 뭐라 그러지? 정신, 여기가 뭐 1분이 10분처럼 느껴진다더나? 애들이. 수업을 2시간 듣고 나니까 10시간 지난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고. 계속 가볼게. 자, 재를 구해보자. A-B. 자, A-B가 어디니? 자, 여기라고 배웠죠, 우리가. 맞니?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와 같냐면, 다음과 구하는 거와 같아. 자, A랑 교집합을 해요. 누구랑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을 해. A랑 B의 여집합. 보여? B의 여집합하고 A를 교집합하면 A-B가 나와.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A-B는 이렇게 표현할게. 알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자, A, 교, B의 여. 얘를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어디냐면은 A, 이거, 여. 무슨 얘기냐면 얘를 이제 전체 집합까지 하나 더 그려볼게. 이렇게 전체 집합 해보자. 자, 이번에 어디를 할 거냐면, 자, A, 교, B의 여를 구해볼게. A, 교, B의 여. 보이죠? A, 교, B의 여는 얘를 제외한 나머지야. 오케이? 근데 얘는 뭐랑 같냐면, 다음과 같아. 이렇게. 자, A, 여. 그리고 합, B, 여. 무슨 얘기냐면, 지금 A, 여. A, 여가 어딘지 한번 색칠해봐. 색칠 안 하고 있구나. 또 B, 여가 어딘지 색칠해봐. 알았죠? B여가 어딘지. 오케이? 그 다음에 두 개를 합집합을 하면은 얘랑 같대. 잘 보이지 않죠? 그냥 같다고 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얘가 성립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개념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하나 같고요. 얘가 요게 하나 가고 요게 하나 가는데 자 얘는 당연히 얘가 되는 게 맞겠고 B도 이렇게 되는 게 맞겠지. 그런데 우리가 교집합이 여집합을 만나면 뭐가 된다라는 개념? 합집합이 된다라는 개념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당연히 이렇게도 된다. 자 A 합 B의 여는 뭐가 되는 거냐면 A 여 그리고 여기도 B 여인데 우리가 마치 합집합하고 여가 만나면 이제 교집합이 된다고 생각해 보면 돼. 증명은 그냥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림을 해보면 충분히 된다고 보일 수가 있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뭐라 그러냐면 드모르간 법칙이라 그런다. 드모르간 법칙.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 간단한 지금 다섯 가지를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해결할 거니까 너네가 좀 요거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다. 3번으로 가자. 뭔 숙제야? 숙제도 아니야. 풀 것도 없는데 뭔 얘기야. 자, 가보자. 3번. 자, 이번에는 제 기본 문제 2-3번 가볼게. 자, 두 집합 PQ에 대해서 다음을 성립하는데 무슨 얘기 봐봐. P, 땡글뱅이 Q는 어떻게 되냐면 P-Q 그리고 합집합에 Q-P라고 새로 정의를 하재. 아, 어떤 연산이냐면 이 땡글뱅이라는 연산은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P랑 Q를 빼고 그리고 Q랑 P랑 뺀 거를 합집합을 이렇게 정의를 할게. 그랬을 때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라. 1번부터 가보자. 자, 1번은 A 땡글뱅이 B. 자, 요거를 벤다이어그램 나타내래. 그러면 우리는 그냥 실제로 두 개만 보고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뭐야? P에서 이걸 뺀 거니까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쓰는 거죠. 자, A에서 못 뺀 거, B 뺀 거랑 합집합에 뭐 한 거, B에서 못 뺀 거, A 뺀 거. 자, 요거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그림 어디 그린지 알겠니? 일단은 뭐야? A에서 B를 뺀 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 맞니? 그 다음에 B에서 A를 뺀 건 어디죠? 여기가 되는 거 보이니? 맞죠? 그래서 두 개 무슨 집합? 합집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색칠된 저기가 답이겠지? 별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해보자. 자, 2번. 이번에는 얘랑 누구를? 자, C를 교집합하래. 오케이? 쟤랑 누구를 교집합? C를 교집합하래. 그럼 어디죠? 그렇죠. 거기. 대단해. 자,
여긴가? 여기랑 여긴가? 그렇죠. 요렇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저렇게 되겠다. 근데 마지막 3번 이런 게 좀 어렵겠죠. 3번 예를 구하래. 3번은 지금 뭘 구할 거냐면 자 이렇게랑 자 이번에 땡글뱅이 C를 구하래. 이러면 좀 어려워지죠? 왜 좀 어려워지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이러한 연산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연산을 여기다 이제 그대로 대입하려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렇게 써야 된다고. 자 A 땡글뱅이 B에다가 마이너스 C에다가 맞니? 그리고 합집합에다가 그리고 여기가 C에다가 마이너스 A 땡글뱅이 B를 구하라는 거야. 자 어디야 그러면 얘는 이제 자신만만했잖아. 자 어디야 얘는 이걸 구할 수 있니? 얘가 어디야? A 땡글뱅이 B에서 뭘 빼야 돼? C를 빼. A 땡글뱅이 B에서 C를 빼. 지금 방금 구한 거 노란색에서 누굴 빼야 돼? 저 C를 빼야죠. C를 빼면은 어디냐면은 어디야? 여기랑 여기니? 여기가 되겠고 맞죠? 그 다음에 C에서 뭘 빼야 돼? 이번에 땡글뱅이를 빼야죠. 맞니? C에서 땡글뱅이를 빼봐. C에서 땡글뱅이를 빼. 어? 그러면 어디야? C에서 땡글뱅이 빼면 여기 맞니? 그래서 두 개 무슨 집합? 합집합이니까 지금 색칠한 저 파란색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상 해보면은 별건 아닌데 너네들이 요런 걸 하기 되게 귀찮아한다고. 맞죠? 어떤 거가 귀찮으냐고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썼던 요런 표현이 너네가 실제로 되게 하기 힘든 거야. 너네 요렇게 나오잖아? 그냥 그 다음부터 손 놓고 있다고.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알겠죠? 그냥 집어만 좀 넣어봐. 알겠죠? 근데 지금 웃고 있는데 나중에 이 얘기가 다들 뭔 얘기인지 알 거야. 자, 그냥 계속 갈게. 자, 4번 가보자. 자, 이번엔 또 이렇게 정의해 볼게. A 땡글뱅이 B는 지금 A 교집합 B, 그리고 합집합 A 합집합 B 여일 때 다음 관계가 성립하는 걸 보여라. 자, 첫 번째부터 가보자. 뭐냐면 A 땡글뱅이 U는 뭐냐? 그 다음 두 번째 계속 써볼게. 자, A 땡글뱅이 B를 구할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자, A 땡글뱅이 공집합을 구할 거고, 그리고 네 번째는 뭘 구할 거냐면, A 땡글뱅이 지금 A 열을 구해 볼 거고, 무슨 얘기냐면, 성립함을 보이라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얘가 도대체 뭐가 되는지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 얘를 그냥 구해보자. 얘는 얘를 구해볼게. 자, 한번 해볼게. 자,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얘를 구해보자. 얘도 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구해볼게. 자, 한번 요거 구해보자. 자, 얘도 이렇게 한번 정해서 한번 써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A 그리고 교 그리고 U가 되겠고 그리고 얘가 합집합에 그리고 A 합집합에 U에 뭐가 되겠냐면 여집합이 되겠어. 한번 써볼까? 자 얘는 뭐라고 쓰는 게 좋겠니? 얘는 뭐죠? A가 되겠지. 맞죠?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니 일단? U가 되겠지. 근데 U에 무슨 집합? 여집합은 뭐라고 하죠? 이제 공집합이 되겠지. 전체는 공집합이다. 맞냐? 그러면 A랑 공집합에 합집합은 뭐가 되는 거야? 그래서 A가 되겠지. 그러니까 A는 A라 갖다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계속 갈게. 자, 얘는. 자, 얘는 결국에 써보면 B, 교, A고요. 그리고 합에. 그리고 여기가 마찬가지 B, 합, A의 여죠. 그런데 우리가 아까 배운 대로 그냥 얘는 무슨 법칙? 교환 법칙에 의해서 뭐라고 써도 돼? 자, 이렇게 써도 되니 안 되니? 상관없겠고. 또 얘도 뭐라고 써도 되겠어? 자, 이렇게 써도 되니? 맞니? 그러니까 얘는 그냥 누구랑 똑같아? 자, 얘랑 똑같은 거 보이니? 맞죠? 얘랑 똑같겠다. 계속 갈게. 자, 얘네. 자, 얘도 그대로 써보면 A 교집합에 지금 공집합하고 합집합에 그리고 A 합집합에 공집합하고 그리고 여집합이다. 야, 그러면 얘는 뭐가 되지? 그렇죠. 공집합. 대단해. 자, 그 다음. 자, 얘는 A가 되겠고 A의 여는 그냥 A 여가 되겠지. 자, 공집합하고 합집합에 A 여집합은? 뭐? A 여가 되겠지. 맞나? 대단해. 맞네. 자 이렇게 되겠다. 자 이것도 가보자. 자 마찬가지 A 그리고 교 A 여 그리고 합집합에 그리고 A 합 A 여 그리고 여기가 여. 자 얘는 뭐? 공집합. 얘는 뭐? 전체. 이거는 공집합. 맞니? 뭐? 공집합. 맞죠? 그 다음 얘도 갈게. 자 얘는 A여 그리고 교 B의 여. 맞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합집합에 마찬가지 A여 그리고 합집합에 B의 여의 여. 가보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드모르간 법칙 아까 썼던 거 한번 가볼게요. 얘는 이렇게 써도 되니? A야 B의 전체 여. 됐니? 이렇게. 그리고 얘는 여를 이렇게 만나면 A 그리고 여기가 교 얘가 B가 되겠지. 맞니? 그랬더니 얘는 누구랑 똑같아?
처음 거랑 뭐 하더라? 똑같더라. 오케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구나. A 땡글뱅이 B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해볼까 한번? 벌써 졸려. 시작만 하게 하면. 자, 해보자. 기본제 2-5번. 뭘 할 거냐면 또 이런 걸 구해볼게. 자, 얘가 얘인 걸 또 보여볼게요. 알았죠? 뭐라고? 얘가 얘인 걸 보여라. 자, 이런 게 알겠지만 결국에 이제 문제로서 나와요. 얘가 얘이냐 맞냐 아니냐. 그래서 시험 때 보통 서술형으로 해서 100%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되게 잘 해봐야 된다. 해볼게. 자, 결국 얘가 뭐인 걸 보일 거다? 얘인 걸 보일 거다. 우리가 아까 배웠던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또는 드모르간 차집합 이런 것들 이용해서 구해보자. 자, 한번 써볼게. 그럼 얘는 뭐가 되죠? 얘는 P 뭐죠? 교 맞니? 그리고 일단 전체 뭐가 돼? 여가 되는 거 맞아요? 우리가 아까 P-Q는 P 교집합 Q의 여집합이라고 했었거든. 그래? 그 다음 그럼 얘는 또 뭐라고 쓸까? Q 교집합의 아래 뭐? 여집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엔 일단 이 열을 드모르간 법칙을 한번 가볼게. 그럼 여기가 이제 Q의 여가 되겠고 여기가 합이 되겠고 R이 되겠지. 그리고 얘가 이렇게 됩니다. 맞나? 맞니 아니니? 맞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얘를 뭘 해볼 거냐면 자 분배법칙 가볼게. 분배법칙. 자 얘랑 얘랑 하면 P, 교, Q의 여가 되겠고 맞니?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겠어요? 자 P랑 또 누가 만나죠? 교, R이랑 만나죠. 여기 중간에 뭘 연결해라? 합으로 연결해라. 맞니? 그 다음에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 얘가 P- 뭐가 돼? Q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 되는 거 맞니? 맞죠? 그래서 얘가 되더라.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거야 정말로? 그렇지? 계속 가볼게. 자, 얘가 얘인 걸 또 보여볼게.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제 P, 합, 아래 여기를 뭐라 쓰자? 교에 뭐가 되는 거야? Q, 합, 아래 뭐가 되지? 전체? 여가 되겠지. 아니?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는 거 볼 거냐면 얘가 되는 거를 이제 보여보자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겠니? 지금 보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니?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자, 가볼게. 자, 마찬가지 얘를 우리가 뭘 해볼 거냐면은 분배를 한번 해볼게. 분배법칙. 분배법칙.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요걸로 하나로 보고 요거랑 한번 만나볼게. 아, 그렇게 만날 수가 없는데? 잠깐만. 일단 여기를 또 고쳐야겠지. 여기를 뭘로 고치자? Q에 뭐? 여. 교에. R에 뭐가 되겠죠? 여가 되는 거.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뭐 다들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죠? 다들? 여기까지 다들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뭘 해볼 거냐면은, 자, 요렇게 돼서 이제 요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가볼게.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 하나랑 요것들을 해서 우리가 이제 분배법칙을 가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 P 잘 봐봐. 자, 이거 교로 연결합니다. 교로 연결하고, Q 여의 교의 아래 여. 뭔지 알겠어? 그 다음에, R하고 얘가 만납니다. 그리고 해서 R에 만나고요. 여기가 지금 뭐가 되냐면 교로 연결하겠고 그리고 Q의 여에다가 교의 R의 여가 돼. 맞니? 그 다음 중간에 뭘로 연결해야 돼? 합으로 연결해야 돼. 이거 정말로 어려운 거야? 그렇지? 그렇게 되면 봐봐. 자 이쪽을 봐봐. 이쪽에 우리가 아까 배운 결합법칙 기억나니? 결합법칙에 의해서 요거 두 개 한 거나 실제로 요거는 있나 없나 상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상관이 없어. 맞니? 그런데 그럼 얘 순서 바꿔도 돼? 안 돼? 되겠지. 그럼 봐봐. 얘랑 얘를 순서를 바꾸면 얘가 R 여가 되겠고 여기가 Q 여가 되는데 여기가 교집합 교집합인데. 자 그럼 이거 앞에 거 두 개 먼저 해도 되니 안 되니? 되겠지. 그럼 얘는 무슨 집합? 공집합이 되겠지. 아니 공집합이 교집합은? 공집합이 되겠지. 그래서 결국 여기가 무슨 집합이 돼? 공집합이 되는 거야. 맞니? 그 다음에 자 얘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쓰면 되냐면 P 여기가 교에다가 여기가 Q 그리고 합 R에다가 드모르간 법칙에서 열을 이렇게 빼면은 결국에는 얘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라는 얘기야. 진짜 어렵지? 이거 해봐야 돼 자꾸?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내가 뭐 한 건지 잘 모르겠지? 되니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 요거 가보자. 2-6번. 자 얘가 될 때 다음 보기 중 성립하는 걸 보여라. 골라라. 가볼게. 그래서 얘가 된 걸 일단 해보자. 자, 일단 가볼게요. 예. 자, 얘는 우리가 뭐부터 가면 될까? 뭐부터 가자? 무슨 법칙? 분배법칙. 자, 그래서 A, 교, A여. 그리고 A, 교, B에. 전체를 뭘로 연결시키기를? 합으로 연결시키죠. 아니, 일단 앞에 거부터 갈게. 유지. 보이니? 자, 그러면 여기는 뭐죠? 공집합이 되겠지. 그럼 어차피 합집합 하더라도 여기는 뭐만 남아? A, 교, B만 남겠다. 계속 가볼게. 자, 여기도 가보자.
자, 여기는 일단 어떻게 하는 게 맞겠냐면은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 자, 일단은 여기를 뭐라고 할까? 여기를. 갈게. 그럼 뭐가 돼? 비합 시가 되는 거 맞니? 그리고 여기가 비교집합이죠, 지금. 맞니? 자, 얘 뭐가 될까? 비랑 비합시를 교집합을 했어. 뭐가 될까? 그렇죠. 비가 왜 때리지 마? 알았죠. 자, 얘랑 뭐 하면? 얘가 얘를 뭐 하죠? 포함하는 거 맞니? 그러니까 두 개를 교집합하면 비가 되는 거 보여? 따라서 얘는 뭐가 되겠다? 비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얘 교집합하고 비를 합집합하면 뭐가 되겠어? 비랑 어? 지금 얘를 뭐 했더니 합집합했더니 뭐가 됐대? 자, 얘는 누구라고? 얘는? 얘는 누구야? 야, 얘랑 얘 중에 누가 크지? 비가 큰 거 맞아? 그럼 합집합하면 누가 돼? 비가 되는 거 맞아? 맞지? 근데 얘가 결론은 누구래? 얘래. 따라서 얘가 A합 B래. 됐니? 야, 그러면 이거 무슨 관계지? B가 A합 B다. B랑 A가 어떤 관계야? 그렇죠. 이런 관계죠. 맞니? 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 이렇게 이끌어내서 기억내지고 구하래. 따라서 답은 맞는 것은 몇 번? 그렇죠. 1번이라고 대답을 하면 되겠지. 자, 밑에 거 한번 해볼게.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유한집합의 원수의 개수라 그래서 이번에는 집합의 원수의 개수에 대해서 우리 합집합이나 교집합의 성질을 이용해서 뭐 개수를 구해볼게. 자, 어려운 건 아니고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자, A집합이랑 B집합이 있겠고 자, 그리고 여기에 예를 들어 1, 2, 3이 있고요. 여기에 예를 들어 4, 5가 있고요. 여기에 6, 7, 8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내가 어떤 원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냐면 이런 원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라는 거야. 자, 알겠지만 송빈아 몇 개니? 라고 물어볼게. 송빈아, 자 봐봐. 그 우리가 여기 숫자가 1부터 8까지가 적혀있거든? 그러면 그 8개지.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어떻게 읽을 거냐면 이렇게 읽을게. 자, N이라는 거는 넘버가 되는데 A집합하고 B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 그래서 지금 몇 개라고? 자, 8개가 돼. 이 8개는 이렇게 구한 것 같아. 어떻게 구했냐면 자, 여기 몇 개가 있었냐면 5개가 있었고 혜진아 맞니? 이쪽도 몇 개가 있었고 5개가 있는데 몇 개를 뺀 거야? 2개를. 아, 공통적인 걸 빼면 되는 것 같다라고 할게. 알았니? 그래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정의하면 되지 않을까? 얘는 이렇게 정의해보자. 자, NA랑 뭘 더하고 N, B를 더한 다음에 뭘 빼면 되냐면 N, A, 교, B를 빼면 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지금부터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야. 뭐냐면은 NA, NB, N, A, 교, B를 빼자. 따라서 얘는 우리가 어떤 데 구하냐면 A 또는 B에 우리가 원소의 개수를 구해라. 뭐라고? 얘와 얘를, 얘 또는 얘를 만족하는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뭐라고? 자, 이고도 계속 얘기해 줄게. 자, 이고는 뭐냐면은, 자, 얘를 이고야, 얘가. 얘가 이고야.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뭐, A 또는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를 구하는 게 맞고, 그리고 예를 들어, A 이고,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는 건 얘를 구하는 게 맞아. 알겠니?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요거와 요거를 적절하게 써서 우리가 구해야겠지. 예를 들어, 얘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요거 세 개가 나오겠고, 오케이? 만약에 송민아 얘를 구하라고 뭐가 세 개가 나오겠어? 얘 세 개가 나오겠지. 어쩌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다. 하나만 더 해보자. 자, 세 개짜리. 자, 요것도 해볼 수가 있어야겠지. 그럼 요것도 해볼게. 자,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얘를 우리가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자, 우리는 두 개짜리밖에 안 배웠잖아. 두 개짜리 얘는 얘다. 오케이? 그럼 두 개짜리 이용해서 한번 증명을 해볼게. 또 되게 싫어하죠. 증명. 알았지?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요걸 요렇게 가보는 거 어때? 요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됐어? 그러면 자, 요거 써보자. 그럼 자, 봐. N, A 더하기. 맞니? 그리고 N 뭐? B, 합, C. 맞아? 그 다음에 마이너스. N, A, 교, B, 합, C. 맞니? 어떻게 쓴지 알겠어? 뭐야? 지금 얘를 몇 개로 본 거야? 얘를 하나로 봤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에다가 더하기 요거에다가. 맞아? 그 다음에 요렇게 간 거 보여? 됐지? 이렇게 구해보자. 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뭘 구해볼 거냐면 자 이제 이런 것들 구해볼 거야. 그러면 얘는 보자. 자, 얘는 그냥 NA고요. 자, 우리가 얘는 배웠잖아. 우리가 얘는 뭐라고 하면 돼? NB 더하기 뭐? NC에서 뭘 빼면 되지? N? 비교 C를 빼면 되는 거 맞니? 이렇게 되면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가볼게. 자, 마이너스. 자, 얘를 우리가 한번 써보자. 얘는 우리가 무슨 법칙을 할 거냐면, 무슨 법칙? 무슨 법칙? 분배. 그러면 얘는, 자, n, 이렇게. 맞죠? 그리고, 합. 맞니? 그리고 뭐가 돼? 뭐가 되지? A교씨. 그렇지. A교씨가 되겠지. 이제 잘하네.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잘하는 것 같아. 자, 이렇게. 알았죠? 자, 그러면 계속 가볼게. 자, 여기는 일단은 얘들아,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그대로라고 쓸게. 알았지?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한번 가볼까? 이것도 합집합이지. 합집합 어떻게 된다고? N, A, 교, B. 더하기, 맞아? N, 또 A, 교, C에서. 뭘 빼야지? 이것들의 전부 다 무슨 집합? 교집합. 자, A, 교, B, A, 교, C. 전부 다 교집합하면 뭐가 되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하나가 겹치죠, A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쓰자. 됐니? 어,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얘는 결론이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쓰는 게 맞습니다. 자, NA 더하기, NB 더하기, 그리고 NC에다가 그리고 마이너스 NB교C, 그리고 마이너스 NA교B, 그리고 마이너스 NA교C, 그리고 여기에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만나니까 뭐라고? 플러스가 된다라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게. 이제 선생님 이제 증명을 했으니까 앞으로 요거는 그냥 너네가 모처럼 이제 공식적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죠? 따라서 이런 문제죠. A 또는 B 또는 C에 대한 어떤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NA, NB에다가 NC에서 뭘 빼냐면 요것들 세 개를 빼서 공통적인 요거 하나를 더해줘야지만 우리가 NA합, B합, C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다 선생님이 간단하게 증명을 해줬으니까 앞으로는 공식처럼 쓸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또 외웠나요? 외웠어? 못 외웠니? 자, 보기 하나만 풀어볼까? 그 다음에 빨간불이 들어와. 혹시 알고 있니? 저기 화면에 빨간불이 들어와. 그래서 지금 되고 있는 거고. 자, 해보자. 그래서 일단은 7번 가볼게요. 7번. 자, 지금 나와 있는 게 전체 집합 U와 U의 두 부분 집합 AB에 대하여 다음 표에 빈칸에 알맞은 수를 넣으래. 지금 나와 있는 건 NU가 50, NA가 32, NA교B가 15일 때 지금 또 NA여교B가 9일 때 지금 뭘 구할 거냐면 NB도 구할 거고 NA여도 구할 거고 NA합B도 구할 거고 이런 걸 구할게. 알겠죠? 한번 구해보자. 자, 그러면 일단 뭐부터 찾아 나가는 게 맞겠냐면 자 NB부터 한번 찾아가 볼까? 자, 그러면 얘를 이제 푸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어. 너네가 좋아하는 벤다이어그램으로 푸는 방법도 있고요. 또는 그냥 우리가 아까 배웠던 식들을 이용하는 걸 구하는 거 좋아. 벤다이어그램 그러면 이해는 잘 되는데 나중에 문제를 풀다가 보면은 그 그림을 그리는데 시간이 너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못 풀 수가 있어. 알겠죠? 그래서 한번 가볼게. 자, 일단은 요거를 잘 봐봐. 요걸 해석을 해보자. 요거는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냐면 일단 벤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너네 그림을 해서 이해를 시켜보자. 자, 우리가 이런 거죠. 자, 얘는 요런 얘기야. 자, 여기 A가 있고 B가 있어. 그럼 얘는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A여랑 맞지? B의 무슨 집합? 교집합이니까 여기만 나타나는 거 맞아? 그럼 얘는 이렇게 구하는 거 괜찮지 않니? 얘는 이렇게 구하는 게 괜찮아. N, B에다가 뭘 빼면 되냐면 N, A, 교, B를 빼면 돼. 뭐야? 보이니? 뭐야? N, B에서 여기를 빼면 요거만 되는 거 보이니?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얘는 이렇게 계산하자라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우리가 기호로 쓸 때 원래 뭐였죠? N 뭐라고 쓰죠? B, 마이너스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 맞니?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B-A가 나오면 그것들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면 어떻게 구하는 게 맞다?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그런데 저거를 정말 우리 혜진이가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또 이렇게 갑자기 만들어. 혜진아 이런 건 된다 안 된다? 얘는 얘다 된다 안 된다? 이런 거는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나오면 얘를 이렇게 생각하라고. 알겠죠? 그래서 가보자. 자, 그러면 이제 곧바로 누구를 이미 구할 수가 있니? NB는 구할 수가 있니 없니? 있죠. 왜? 얘가 얼마라 그랬으니까. 15라고 했으니까. 오케이? 따라서 MB는 얼마다? 그렇죠. 얼마? 24가 되겠다. 맞지? MB는 24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뭘 구해보자. A열을 구해보자. 자, A여 구할 수 있니 없니? 자, NA여는 뭐에서 빼는 거야? N 전체 얼마에서? U에서 뭘 빼는 거야? NA를 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50에서 30 빼니까 얼마? 자, 18. 오케이? 18이고. 그 다음에 NA합 B. 자,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공식으로 숫자만 써보자. 뭐에서? 자, 얘에서. 32에서 뭘 더하고 24를 더하고 뭘 빼자? 15를 빼면 되겠지. 맞니? 이렇게 구하면 되겠다. 그리고 N, 자, A, 여, 교, B, 여를 구하자. 자, 얘는 우리가 아까 배웠던 드물어간 법칙을 쓰면 되겠네. N, A, 합, 그리고 B에다가 원래 이거 여죠. 얘는 또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자, 얘가 지금 뭘 구하는 거야? 이렇게 구하는 거 맞니? 맞니?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겠어? 이렇게 구하는 게 맞아. N, U에다가 뭘 빼주면 되겠다? N, A, 합, B를 빼면 되겠지.
맞니? 왜? 우리가 얘를 지금 이렇게 구했잖아. 그러니까 마찬가지 요것도 N, A와 B의 전체 연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 알겠니?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된다? 얘를 안 구했구나. 이거 얼마야? 승빈, 얼마야? 그렇죠. 얼마? 41. 되게 빨라. 자, 그래서 우리가 얘는 얼마가 되겠다? 9가 되겠다고. 맞죠? 자, 그 다음 마지막. 없네. 그래서 이렇게 답이 되겠다. 자, 계속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그 다음, 이번에 활용 문제 가보자. 활용 문제. 8번. 자, 문제 잘 봐. 자, 50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A과목, B과목 두 과목에 대한 선택 여부를 조사하였더니 A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30명, B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25명, A, B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8명,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이런 얘기를 해보자. 자, 그러면 얘를 이제 기호로 한번 표현해볼게. 자, N, U는 얼마가 되는 거야, 혜진아? U는 뭐야? 전체야, 얼마? 50이 되겠지. 너 같은 거 보고 있는 거 맞니, 선생님하고? 자, 그 다음에 자 A과목은 선생님이 마찬가지 그냥 A라고 할게. 자, A는 몇 명? A는 30명. 자, MB는 B과목이라 그럴게. 얘는 몇 명? 25. 야,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읽어야겠니? A, B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A과목, B과목 어느 과목도 선택하지 않은 학생. 이걸 어떻게 돼? A 여 B 여 두 개의 무슨 집합이야? 교회 합이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우리 학생들이. A도, A, 그리고 B도 둘 다 뭐 한 거야? 선택하지? 않은 거지. 맞니? 그러니까 얘도 선택하지 않고 얘도 선택하지 않은 거지. 그러니까 무슨 집합? 교과 돼. 근데 얘를 제일 헷갈려요, 학생들이. 이걸 합집합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N, A여, 교, B, 여가 돼. A, 그리고 B도 전부 다 선택하지 않은 거니까. 알겠니? 선생님이 제일 헷갈려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도 헷갈려 할 거라고. 그렇죠? 선생님 되게 헷갈려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얘가 지금 몇 명이라고? 8명. 됐죠? 그래서 1번부터 해보자. 1번. 1번은 뭘 구하는 거야? A, B 두 과목 중 적어도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이 몇 명이냐? 이거 뭐 구하라는 것 같을까? A, B 적어도 하나. 뭐? N? A, 합, B를 구하는 것 같아. 이걸 이렇게 읽는 거야. A, B 두 과목 중 적어도 어느 한 과목을 선택한 학생은 결국 어떻게 한다고? N, A와 B라고. 알겠죠? 이런 거를 봐야 돼. 왠지 모르겠니? 알겠어? 대단한데? 자, 2번. 그 다음에 구하는 거 좀 이따 구할게. 자, 그리고 A, B 두 과목 모두 선택한 학생은 뭐라고 읽자고? N, A, 교, B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A 과목만. A 과목만은 어떻게 구하는 거야? A 과목만. N, 뭐? 뭐라고? A. 그렇죠. A-B. A 과목만. 자,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한다? 아까 배웠죠. N, A에서 뭘 빼자? N, A, 교, B를 빼자. 됐니? 그래서 이제 다 구하면 되겠죠? 자, 하나씩 구해보자. 우리가 얘부터 구하자.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얘를 배웠지. 얘가 지금 뭐라고? N, A, 하, B에, 이거에 뭐에? 여집합이죠. 맞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거 얼마인지 바로 보이니? 요거 얼마라고? 그렇죠. 42. 대단해. 자, 42.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구한다고? 요걸 구했으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거에서 얘를 빼야겠지. 그럼 얼마가 돼야 되니? 13? 맞아? 13? 맞아? 유진이 돼? 나는 잘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30에서 뭘 빼면 돼? 13을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17. 오케이. 다 구했더라. 간단합니다. 자, 넘어가서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자, K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A, B, C 세 종류다. 책을 읽었는가를 조사했더니 다음 결과가 같아. 자, A를 읽은 학생이 28, B를 읽은 학생이 30명, C를 읽은 학생은 42명, A, B 모두 8, B, C 모두 5, A, C 10, A, B, C 모두 읽은 학생 3명, A, B 중 적어도 하나를 읽은 학생 몇 명이냐? 너무 쉽죠? 어? 결국 뭐 구하라는 거야? 지금 A, B, C를 라지 A, B, C라 그러면 그러니까 전부 다 뭐에 무슨 집합의 인원수 구하라는 거야? 무슨 집합? A, B, C 중 적어도 하나 있는 거 그치? 합 이걸 구하라는 거죠. 우리 애 방금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우리 공식 방금 배웠어요? 얘를 구하는 거 봤더니 뭐야? N, A가 얼마야? N, A가 얼마? 28 맞니? 더하기 또 N, B가 30명 그리고 N, C가 얼마? 42명. 방금 배웠죠? 빼야겠죠? 뭘 빼자? 교집합인 거 빼야 돼. 그래서 뭐 8명 더하기 몇 명 빼? 또 5명 빼고
그리고 몇 명? 10명을 빼야겠지. 그런데 뭘 하자? 전부 다 교집합을 뭐 하자? 더하자라고 했었죠. 이렇게. 맞니? 그래서 3개짜리는 이렇게 공식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나머지 문제 풀고 끝낼게요.